미술랭. 미술랭은 건전한 술 문화를 지향합니다. 그 후회하고 있어. 저희 미술랭의 첫 게스트. 네, 덕이님입니다. 오늘 촬영 이후 저희랑 연락을 끊으실 것 같은 첫 게스트 분입니다. 저기도 인사해주세요. 오늘은 세계 맥주 편입니다. 국민 IPA. 먹어본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근데 더부스 맥주는 원래 유명하니까. 아, 역시. 이 음료가, 그러니까 맥주가 처음으로 미국 브루어리에서 만든 IPA래요. 우리 엔딩 멘트가 자는 평등하겠는데. 근데 되게 이쁘지 않아요? 평등을 이뤄냈어요. 짠! 되게 맛있다. 향이 되게 좋다. 향이 약간 레몬 맛도 조금 나는 것 같고 꽃향도 조금 나고 설명을 보니까 메론, 파인애플, 그리고 파파야. 맛있었어요. 근데 아키는 IPA 안 좋아하잖아요 원래. 아, IPA 안 좋아하세요? 네. 너무해. 멀어지고 덕이네. 아, 그래도 IPA는 두 번째 세계 맥주. 벨기에가 맥주로 유명하죠? 유네스코에서 벨기에 맥주를 유네스코 문화재산으로. 맞아. 오~ 이미지에 또 반해서 사게 되는 스트롱 에일. 구도예요, 구도. 엄청 진한데요? 상상패시. 상상. 꿀맛 나는데? 와. 여기 향신료가 들어갔는데 고수, 생강, 바닐라, 황색 카레. 카레? 카레. 약주입니다, 약주. 근데 오히려 저는 아까보다 더 맛이 부드러워서.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좀 무거운 것 같아요. 네. 무겁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굳이 안주를 안 찾게 되는 맥주. 이거 자체로도 되게 향과 맛이 풍부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계속 새로운 맛들을 먹는 것 같아서 나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 카스틸 눈커. 되게 궁금해요. 방 모양이 신기하게 좋아서. 무려 11도입니다. 한약 같아요. 고! 아. 대단한 향이 나요. 맛없는 게 없는데. 와, 너무 맛있다. 이거 완전 내 스타일. 내 스타일. 아 근데 진짜 카라멜 맛 나지 않아요? 입에 설탕 남아있는 것 같아요. 특이하게 비타민C가 들어있어요. 약주네요. 약주에 어떤 점을 좋아하시는지? 일단은 부드러워요. 근데 나는 그냥 흑맥주는 잔향이 별로 없고 이렇게 딱 깨끗하게 끝나는 것 같아서 전 좋아요. 안주타임? 안주타임. 이게 치즈버거죠? 네. 치즈버거는 나는 것 같아. 근데 진짜 그죠? 맥도날드 치즈버거 맞나요? 진짜 그 인위적인 인공식품의 맥도날드 치즈버거 맞나요? 은지! 은지! 스웨덴? 네, 스웨덴! 스웨덴! 망고 라시 고세. 스웨덴이 그렇게 평균 신장이 높다던데? 우리가 이 맥주를 어디서 샀냐면 사오퐁당 이라는 이태원에 신맥주만 파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한 잔씩 일단 마시고 이걸 사먹었죠. 그래서 이건 칠 거예요, 맛이. 근데 이게 무슨 소금이 들어갔다는 그건가요? 맞아요. 그거예요? 네. 솔트가 들어간 맥주가 고세라고 하는데 그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망고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되게 요거트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해서 여기 보면 제목이 라시. 망고 라시 고세. 병아리가 나타났어.
Choose mate. 시다. 응, 시다. 맛있다. 근데 많이 안 쉬어요. 어, 너무 신기한 맛인데? 정말. 맥주 안 같아요. 레모네이드 마시는 것 같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망고 라시 고세네요. 네. 진짜 너무 정직해. 이름이. 근데 이 덩어리가 뭔가 불쾌하지 않아요? 어, 맛은 의외로 안 나요. 아, 이게 정말 요거트처럼 씹히지 않고 그냥 쑥 쑥 넘어가네요. 요거트인가? 근데 신맛이 거기 안에 다 몰려 있는데요? 오, 그러네요. 영국입니다. 영국으로 루비의 레드웨일. 옛날 약병. 해적들을 전하는 럼주가 주주. 아메리카노 하나요? 그러면 연하게 드릴까요? 진하게 드릴까요? 진하게 주세요 하면 나는 거야. 우수한 차. 아까 중케일 같은 거 둥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가볍고 우리 이제 이거는 뭔가 막 안주랑 같이 먹어. 너무 가벼워서. 어. 거기 우리마트 다시 가고 싶다. 우리마트는 어디에 있는 거야? 뭐 하는 곳인가요? 경리단 길에 그쪽에 맥주 거리가 있어요. 거기 맥주 펍들 많고 그 우리 슈퍼가 이런 맥주를 많이 팔아. 못 보는 수입 맥주들 많이 팔고 그래서 웬만한 맥떡들은 다 안다는.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더 부스 옆에 바로 옆에. 네, 옆에, 아, 옆에 가본 것 같아요. 역시 주인님. 저만 지금 시한 건가요? 아니, 나도 지금 좀 해롱해롱해 지금. 빨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 마지막입니다. 벌써 마지막이? 어. 아쉬워. 아쉬워. 어디 분이세요? 남아프리카에서 가져온 사바나 사이더입니다. 맥주는 아니에요. 사과주 아니고요? 사과주죠. 불사이다. 게스나이트. 상콤하다. 향긋해. 사과. 진짜 드라이하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끈적거리지 않고. 네. 끝에 딱 끝나요. 어. 깔끔하게. 왠지 남아프리카에서 나는 사과는 굉장히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어, 맞아. 꿀맛일 것 같아. 더 달달하고. 응. 해도 엄청 많이 맞아, 맞고. 맞아. 치타가 뒤에 배경에 와. 넘어갔다. 뭔가 이 BGM 깔아줘야 될 것 같은데? 사이크 뭐였지? 아, 맞냐. 할 말이 이제와. 베스트부터. 저는 예. 짠. 어. 저는 예예요. 각자 앞자리로 볼까요? 어. 똑같은 거 뺏어 와야 돼요? 아, 그냥. 그러니까 저 똑같은데? 저는 흑맥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동커는 흑맥주는 아니지만 조금 흑맥주랑 비슷한 맛의 매력을 좀 알게 해준 첫 번째 맥주인 것 같아서 베스트. 아, 어, 새로운 맛이었나? 네, 네. 새로운 맛이었어요. 다 벨기에. 그러네요. 하나, 둘, 셋. 오, 덕님! 어, 뭐야, 뭐야! 저는 상대적으로 아쉬웠어. 근데 사실 이것만 먹으면 근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맛있는데, 상대적으로? 사실 막 워스트 이거는 없는데, 굳이 고르자면 이거라고 생각하지. 이것도 사실 굳이 고르자면. 향은 향긋하게!